자, 이제 26페이지에요. 15번은 이제 부동산 상품의 특성이죠. 이거는 뭐 부동산 특성과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상품 하면 뭐 주택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개 들어가 있죠. 1번의 부동산 거래는 다른 상품 거래에 비하여 시간이나 비용, 요거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런 편이고요. 다음에 부동산은 일반 재화와 달리 재구매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갖는다. 틀렸죠? 이게 자주 구매하는 것은 아니죠. 그다음에 부동산은 다른 상품보다 가격이 높아서 소비자는 거래에 신중을 기한다. 이 때문에 중개업자는 특별히 주의 의무를 다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상품과 달리 타인의 영향을 받으며 일회성 구매 성격을 띠고 많은 상품 지식을 필요로 하고요. 가계 지출 항목 중 부동산에 드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16번은 이제 부동산의 속성에 대한 겁니다. 16번부터 17번, 18번 계속 뒤로 있는 내용은 속성이죠. 속성. 속성 중에서는 뭐를 체크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공간성이에요. 공간성이 지금 최근 몇 년간 출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성을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16번은 이제 위치성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성을 위주로 하되 위치성을 좀 보완해서 정리하는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6번은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과 위치 접근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시설일지라도 접근성의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감가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다음에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가치는 외적 환경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것도 맞죠. 다음에 위치 양부에 따라서 양부가 뭐예요? 양아버지요? 양부 뭐 양부가 좋고 나쁨이 좋고 나쁨. 위치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달라지고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다. 맞죠? 이거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단어 몰라서. 다음에 독점력, 흡인력이 강한 부동산일수록 접근성이 중시된다. 요게 틀렸습니다. 독점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디서든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흡인력이 강한에도 마찬가지고요. 4번 틀렸고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평가 기준도 달라진다. 맞죠? 주거용 같은 경우는 쾌적성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상업용은 수익성이 기준이 되고요. 뭐 공업용은 생산성 뭐 이렇게. 자, 이제 17번부터가 이제 공간성과 관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간성 하면은 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일단 공간이라는 개념은 물리적 개념에서 나왔죠. 근데 이 공간성을 파악을 할 때는 어떻게 파악해야 된다고요? 성질을 파악할 때는 이때는 복합 개념으로 해야 된다고요. 복합 개념으로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도 살펴보고 법적인 측면도 살펴보고 경제적인 측면도 살펴보고 다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공간 하면은 물리적인 측면이죠. 수평공간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하공간 이렇게 요건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법적인 측면도 살펴봐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중권을 살펴보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표권을 살펴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하권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 이제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공중권 또는 지하권 이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토지 가치는 3차원 공간 가치 총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3차원 공간 가치의 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공중권 또는 지표권, 지하권 요 권리 측면을 좀 더 살펴봐야 되죠. 그 지표권과 관련해서는 이 경작을 한다거나 또는 건축을 한다거나 또는 지표수 이용권이 있어요. 지표권에 보통 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표권에는 경작을 한다거나
건축을 한다거나 지표수를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이와 관련해서 지표수 이용과 관련해서 용수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용수권에서 유역주의와 선용주의가 있다. 근데 지금 요거보다는 요거보다는 이제 공중권, 이 공중권, 지하권 요쪽이 조금 더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유역주의는 물이 흐르는 유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선후를 따지지 않죠. 유역에 거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후를 따지죠. 유역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주로 위에는 습윤 지역에 적용되고 이거는 건조 지역에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거 지표권은 그런데 이제 공중권 또는 지하권. 공중권은 이건 다시 공적 공중권과 사적 공중권에서 개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고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영역. 항공기가 통행을 한다거나 전파가 발착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공적 공중권. 여기는 뭐 일조권, 조망권, 점점 이런 걸 인정해주는 그런 추세죠. 이거 점점 추세가 점점 보장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TDR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 시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시행을 한다면은 사적 공중권의 활용 방안으로 이 시행을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개발권 양도제를 말하는 거죠.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줘서 그 개발권이 거래가 되도록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요 TDR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공적 공중 사적 공중권 활용 방안들이죠. 공중권 활용 방안들입니다. 또 뭐 구분 소유권, 구분 지상권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공중공간 활용과 관련되죠. 다음에 지하권과 관련해서는 여기 이제 공적 지하권, 사적 지하권 해서 이거는 개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고 이거는 미치는 영역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지하 매장 광물에 대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죠. 근데 지하수라든가 뭐 이런 정도는 미친다고 봐야죠. 일정 범위까지 또 지하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그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한도를 뭐 한계심도 뭐 이렇게 해서 한계심도보다 얕은 범위에까지는 권리가 미친다 뭐 이렇게. 또 이 구분소유권이나 구분지상권 이런 개념은 지하에도 적용됩니다. 구분소유권, 구분지상권 이런 거는 지하에도 적용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한계심도, 구분지상권, 구분소유권 이러면 이제 지하 공간 관련되는 거. 이러면은 공중 공간 관련되는 거고. 이쪽 양쪽 다 들어가는 거죠. 양쪽 다 들어가는 거. 자, 이런 정도를 일단 하시고요. 17번을 보겠습니다. 17번은 부동산의 경우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경우 그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토지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고 하는 민법 212조 규정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시대나 장소에 따라 구체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맞죠? 부동산의 가치를 공간으로부터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 가치로 한다면 이는 부동산을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제 측면의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맞죠? 그다음에 공중공간과 수평공간 및 지중공간을 3차원 공간 또는 입체공간이라 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자는요. 이 둘을 이거는 이제 입체공간이라 하고 이 셋 있죠. 셋. 이 셋을 3차원 이렇게 구분하는 학자가 있어요. 셋을 3차원 공간, 요 공중공간과 지하공간을 입체공간 이렇게 구분하는 학자도 있는데 그 구분하는 개념은 사실 우리 시험에는 별로 언급이 잘 안 되고요. 그냥 셋 모두 다를 다 뭉뚱그려서 입체공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쉽죠. 그냥 셋 다 해서 그냥 입체공간 하면 되지. 그럼 또 둘을 입체공간, 셋을 3차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또 혼란스럽기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둘만 입체 공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나 셋 모두 다 입체 공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 모두 다 일단은 오케이 하고 지나가라고요. 결론 아셨죠?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학자에 따라 달리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옳고 어떤 사람은 또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둘을 입체 공간이라 하든 셋을 입체 공간이라 하든 오케이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토지 지하에 관한 권리 하나인 강화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 이게 틀렸죠. 4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공간으로서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재화 공간, 공중권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 이때는 이제 셋 모두 다를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고요. 다음에 18번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19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공간 개념으로 인식할 때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지만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1번 바로 틀렸죠. 다음에 2번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지금 이 표현이 구분 지상권 조문이죠. 그러니까 지하 또는 지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분 지상권이 지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하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구분 지상권 및 구분 소유권 규정을 도입하여 입체 공간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도 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 맞죠? 그다음에 공중 공간도 지표권이나 지하권과 마찬가지로 획지로 분할할 수가 있으며 공중권은 임대차나 지역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옳은 말이고요. 다음은 입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그 속성을 파악할 때 법, 경기 이 측면 즉 복합 개념에 따라 파악한다. 예, 맞습니다. 예, 다 맞고요. 다음에 그 20번은 이제 어떤 용어가 있는가 하면은 그 입체 이용 저해율 이걸 이제 보세요. 이 2번 지문에 한계심도 입체 이용 저해율 자 이런 표현 이런 건 이제 단어만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여기가 지표가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이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면 그 밑으로 지하철이 지날 때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지하철이 침범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요만큼만 못 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만큼만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충분한 기초를 팔 수가 없다면 위로도 못 지어요. 위로도. 그래서 원래 이게 침범을 하지 않으면은 기초를 깊이 파서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이런 상태인데 침범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밖에 못 지을 수 있죠. 그러면은 총 지금 이용 못하는 범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 요만큼 하고 여기 이만큼을 이용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자 이게 다 감정평가에 나오는 개념이야. 감정평가에서 보상을 할 때 요 부분 다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저해를 하게 된다면은 입체적인 이용을 저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입체 이용 저해율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판단할 때는 전체 임대료를 100으로 잡아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임대료를 100으로 잡고 요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전체의 몇 퍼센트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이 보상받아야 되는 크기예요. 전체 중에. 됐나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 합리적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입체 이용 저해율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한계심도 아래 타인의 지하공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체 이용 저해율에 따라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광역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
토지. 죄송합니다. 그 윈 아래 이 함계심도 아래 타인의 지하 공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예, 보상할 필요가 없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죠. 근데요, 저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막고 지나가다 보면은 답이 없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오잖아, 저는. 그 3번에 우리나라에서는 광우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고요. 지하 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구분지상권, 개발권 양도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은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맞는 말이죠. 다만 구분지상권은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지하에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됐죠? 다음에 21번을 가서는 21번에서는 요거 이제 그 3번 지문에 현장 자원 있죠. 현장 자원.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어. 이거 이제 지난번에 현장 자원 말씀은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현장 자원. 한 번밖에 안 들어서 뭐 별로 기억 안 날 겁니다. 현장 자원은 자원이란 단어입니다. 자원. 자원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인간의 욕망 충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자원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욕망 충족의 대상이 되는 근데 그냥 자질 하면은 욕망 충족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질이라고 할 때는 그냥 뭐 기후 뭐 하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원이라고 하려면은 인간 욕망의 충족이 대상이 되어야 되니까 좋은 자연 환경, 레저 활동에 사용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자원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지하 자원, 지하 매장 광물 이런 것도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질은 전부 다를 말하는 거고, 자원은 그 중에서도 인간 욕망 충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자원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현장 자원은 그 중에서도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 여러 가지 자원 중에서도 토지로서의 현장 자원이에요. 토지로서. 이거는 현장 그 상태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상태. 그래서 황무지라든가 산, 강, 바다 이런 것들 있죠.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런 자연 상태로서의 그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자원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자원. 이거는 인간 욕망 충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주로 어떤 거예요? 레저 활동 같은 거. 레저 활동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죠. 얘네들이. 개발이 되면 안 되죠. 오히려. 개발이 안 된 상태가 오히려 더 인간 욕망 충족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자원이라는 거예요. 현장 그대로. 손길이 닿지 않았지만 인간 욕망 충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부족해지죠. 개발이 되잖아요. 근데 개발이 돼도 결국 인간이 필요하니까 개발을 하는 거죠. 이게 바뀌어도 자원이에요. 그때는 상품 자원이라고. 인간의 손길이 닿은 거죠, 이제. 인간의 손길이 닿은 거를 상품 자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농지가 됐어요. 개간비 투입해가지고 농지가 된 것도 뭐예요? 상품 자원이에요. 또는 택지가 됐어요. 이것도 상품 자원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부족해지겠죠, 얘는. 그래서 얘는 희소성이 점점 증가하고요. 한번 가면 다시 못 돌아오죠. 비가역성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욕구가 커져요. 그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지 여기에 대한 욕구가 커져서 얘는 소득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장 자원은 소득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잘 보존된 현장 자원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져요. 그렇죠? 공공재라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잖아요.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든지 이용을 할 수 있죠.
잘 보존된 현장 자원은 무슨 성격이다? 공공재적 성격이다. 이렇게. 자, 그게 이제 현장 자원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현장 자원이란 단어 자체는 그렇게 뭐 자주 언급되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니어서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풀이 하면서 들어드는 정도인데요. 그래서 현장 자원은 그 3번 지문에 소비재로서의 토지의 일종이며, 맞나요? 현장 자원으로서 토지가 제공하는 사회적 편익을 환경 가치라고 한다. 그럴듯하죠. 옳은 표현입니다. 옳은 표현이요. 나머지 지문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나머지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이제 경제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론. 자, 경제론에서는 이제 본론에 해당합니다. 사실 지금 앞에서 살펴본 총론 내용은 앞에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 있죠. 거기 거는 공부를 좀 해두세요. 부동산 특성은 따로 시간 내지 마시고요. 어렵다고 해서 이게 힘들어 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어차피 부동산 특성의 파생현상은 공부한다고 이게 뭐 성적이 잘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안 한다고 또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나올 때 그냥 해설 보고 그렇구나 하고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는 공부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확 나요. 그거는. 그건 틀리면 안 돼. 그리고 어렵게 나오는 파트가 아니에요. 부동산 개념하고 법경기 했잖아요.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그리고 대택부, 후보지, 이행지, 뭐 필지, 핵지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대신 부동산 속성에 가서 공간성과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면은 될 수 있으면은 주의 깊게 살펴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몇 년간 쉬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또 한 번쯤은 나올 때도 됐단 말이에요. 확률상. 그렇다고 해서 뭐 반드시 원래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확률적으로 높아진 상태 지금 몇 년간 쉬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요 공급에서는 이제 본론이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도 앞부분은 틀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한 네 문제 가까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문제 가까이 나오는데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이제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는데 어려운 거는 일단 제낀다 보고 이번 토요일날 저거 하죠. 계산 특강을 하는데 이번 토요일날 계산 특강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수업을 들어오셨잖아요. 그날 그 계산 문제 한번 하루 특강 받아서 모든 걸 다 풀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거는 풀 문제, 이거는 패스할 문제, 입장 정리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패스할 거는 패스하고 이제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표시를 해서 그런 형태의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밴드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밴드에 올리고 앞으로도 계속 밴드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일로도 보내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그 밴드에 올린 그 계산 문제 있잖아요. 계산 문제가 지금 계속 비슷한 유형을 숫자로 자꾸 변형해서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풀만한 문제다 그러면은 그 계산 문제만 따로 뽑아낼 수 있잖아요. 이게 누가 하나 희생을 해가지고 계산 문제만 골라내라고. 하루에 하나씩 나오잖아요. 계산 문제가. 그럼 하루에 하나씩 벌써 오늘 지금 언제부터 올라갔나? 1월부터 1, 2, 3, 4, 5, 6, 6개월 동안 하루에 한 달에 한 20개는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5개씩. 그러면은 한 달이면 20개, 100이, 그것만 해도 벌써 120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비슷한 게 올라가 있다고 숫자를 계속 바꿔서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을 따로 뽑아내서 그것만 계속 연습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이 스스로 연습해도 돼요. 자신 있는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면은 여러분도 숫자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숫자 바꿔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답을 모르니까 바꿀 수 있는데 답을 모르니까 검증이 안 돼.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해서 문제를 보내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저도 그게 고마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숫자 바꾸는 게 일이에요. 똑같은 숫자를 하면은 이제 문제를 외워버리잖아요. 근데 숫자를 바꾸었을 때 맞출 수 있다는 얘기는 풀이법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숫자를 바꾸어서도 맞출 수 있다는 거는 풀이법을 기억하기 때문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바꿔서 저한테 주시면
저는 그게 인건비가 절감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시면 제가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숫자를 바꾸고 제가 문제를 풀고 그럼 제가 답을 알려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왜 숫자 바꾸는 게 어려운가 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럴듯하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터무니없이 숫자를 못 바꾸잖아요. 이게 그 예를 들어 가유순전후 하면은 가능총소득에서 유효총소득 어느 정도는 이게 비례적으로 이렇게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바꾸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와 저런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면서 이 숫자를 바꿔야 되니까 사실 똑같은 유형이라고 할지라도 숫자 바꾸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의 일이에요. 일. 어쨌든 아무튼 뭐 그렇든 아무튼 그렇게 저한테 문제를 내시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제가 문제를 풀고 여러분이 문제를 내고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런 유형의 문제들은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하급 정도는 중중 이하 중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중까지만 해도요 반이나 3분의 2 정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그렇게 반복하면 그러고 보니 방금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네. 그렇게 계산 문제만 따로 그 생각은 못했네 내가 지금까지. 그 계산 문제만 따로 뽑아내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수요 공급의 개념 정리해야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개념에서 정리할 거는 유량 변수와 절량 변수 구별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뭐 유효 수요, 잠재 수요 구별하는 거죠. 자, 요거 구별하는 걸 정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대칭적이니까 이제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라는 게 있죠. 오늘 이제 이 균형의 결정과 이동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 들어가요. 탄력성은 다음 주에.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계산 문제가 여기가 조금 이제 까다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이 앞에서는 계산 문제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산 문제까지를 여기서 나오는 계산 문제가 뭐예요? 균형의 결정이동, 균형 가격, 균형량 계산하는 거 있죠. 이거 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동도 안 어렵죠. 균형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 변하느냐 이거 두 번 계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계산이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에서 유량 절량 변수, 유량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 거고. 저량은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암기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걸 굳이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계통으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계통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 거하고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는 게 요건 주로 소득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소득. 그래서 그 가유순전후 있죠. 가유순전후에서 나오는 개념들은 전부 다 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들은 전부 다 유량 개념입니다.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또 공실이라든가 영업경비, 부채서비스 이 전부 다 뭐라고요? 유량 개념이요. 그리고 이런 개념을 이제 기업회계로 넘겨서 생각하면 당기순이익 계산하는 거 있죠. 당기순이익 계산하는 게 바로 이 유량 개념이에요. 그럼 당기순이익 계산한다는 얘기는 손익계산서거든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개념들이 다 뭐예요? 수입, 지출, 매출액 이런 거예요. 매출액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다 이 소득과 관련해서 유량 개념이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지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주로 자산 개념, 재산 개념 이쪽이죠. 이게 요 자산 또는 재산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재고량 뭐 이런 거 관련되죠. 재고량. 그래서 이거는 대차대조표에 나오는 거죠. 요즘은 대차대조표를 안 그러죠. 요즘은 대차대조표를 안 그러고 뭐라 그러죠? 요즘인지 아닌지 자체를 이제 뭐 대차대조표 개념 자체를 모르면은
재무상태표라고 해요. 재무상태표. 요즘은 재무상태표가 바로 뭐겠어요? 이게 그 재산이라든가 채무라든가 재산이나 채무라든가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점을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자본, 부채,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일정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재고량 개념과 관련되는 거죠. 재고량 개념과 관련되고, 그리고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중고주택 재고량, 여기 이제 중고주택 재고량, 이게 이제 이쪽으로 관련되고요. 여기는 신규 주택 공급량, 이렇게 이게 이제 유량으로 되고요. 특히 이제 이쪽에서는 가격 개념이죠. 가격 감정 평가에서 우리 가격해서 기준 시점 정해야 되죠. 기준 시점을 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얘가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그죠? 언제적 가격인지를 정해줘야 되죠. 왜 가격 형성, 가치 형성률이 끊임없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변동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거는 저량 개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통으로 기억을 해야 되지. 일일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됐죠? 다만 이 실전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낮은데 우리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통화량이 또 나오거든요. 통화량은 저량 개념이에요. 이거는 현금과 예금의 합계를 말하거든요. 현금 예금 합계. 요거는 왜 그 은행마다 그 하루하루 그 결산하잖아요. 결산하면은 그 오후 4시에 전날하고 이렇게 상태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언제 뭐가 자꾸 움직이죠? 지금 지진 안 났어요? 혼자 느꼈나? 갑자기 무서워지네. 아, 단상이 지금 단상이 움직이는구나. 내가 움직일 때. 아, 죄송합니다. 이게 단상이 현금 예금, 이게 일정 시점, 그 어제 마감할 때와 오늘 마감할 때 이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통화량은 저량 개념이에요. 이 두 개 합한 개념이 통화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체크할 거 없고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1번. 이건 뭐 늘 하던 얘기죠. 유량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재고량 5번이고요. 넘어가시면은 2번 문제는, 자, 2번 문제는 지금 이게요. 원칙적으로 이런 문제는 실전에 나오면 패스해야 돼요. 몇 개인가 문제는 패스해야 돼요. 몇 개인가 문제. 박스형의 문제라도 이게 골라내기, 기억, 니언, 디귿 이렇게 골라내기 문제하고요. 몇 개인가 문제는 달라요. 몇 개인가 문제는 정확하게 개수를 알아야만 체크할 수 있죠. 근데 그 기억, 니언 이렇게 골라내는 건 한두 개 몰라도 경우에 따라 답을 골라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이런 게 나오면은 패스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그렇게 자주 이런 형태로 출제되진 않아요. 몇 개 문제가 17회 때 출제됐다가 24회 때 출제됐다가 작년에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17회에서 출제됐다가 18, 19, 20, 21, 22, 23회까지 이런 몇 개 문제가 출제 안 되고 그냥 기억, 니언 이렇게 골라내기 문제였는데 24회 때와 25회 때 출제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출제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몇 개는 몇 개를 맞추긴 했는데, 기억, 디귿, 미음 세 개도 세 개, 뭐 니은, 디귿, 리을 세 개도 세 개, 이게 변별력이 없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런 형태로 출제는 되기도 하니까, 근데 요 정도는 말씀입니다. 이제 골라내야 되거든요, 사실은. 워낙 중요도가 높다로 했던 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억의 임대료 수입, 요거는 유량이잖아요. 자, 인구 변동량이죠. 변동량은 유량이에요. 그냥 인구하면 뭐예요? 그냥 인구하면은 그 시점에 따라 다는 저량이지만 인구 변동량 하면은 유량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신규주택 공급량 유량이죠. 보유 부동산의 시장 가치, 가치 가격, 이건 저량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세 개. 주택 거래량은요? 거래량은 유량입니다. 그게 한 달 동안 거래됐느냐, 1년 동안 거래됐느냐에 따라 그 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전제로 해줘야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은 저량, 당기순이익은 유량, 재고량
저량, 소득. 결국 저량이 세 개밖에 없죠. 저량 세 개니까 모두 아홉 개 중에서 세 개니까 여섯 개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이제 3번과 같은 형태로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볼까요? 이거. 신규주택 공급량은 유량 개념이고 주택 재고량은 저량 개념이지만 주택 재고의 변동은 유량 개념이다. 맞나요? 맞죠?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일정 기간에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이지만 여기까지 맞죠?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다. 맞습니다. 이게 저량 공급량은 존재하는 양입니다. 존재. 저량 공급량은 키워드가 존재하는 양입니다. 다음에 2014년 1월 1일 현재 주택이 1,400만 채가 존재하고 2015년 1월 1일 현재 주택이 1,500만 채가 존재하는 경우 이 기간 동안 주택의 철거 멸실이 50만 채 발생하였다면 2014년 1년 동안 유량 공급량은 100만 채이다. 맞나요? 150만 채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1년간 순 증가량이 100만 채거든요. 순 증가량이 100만 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멸실 철거가 50만 채 있었다는 얘기는 총 150만 채 공급이 된 거죠. 예,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주택 거래량은 유량 개념으로서 일정 기간을 전제 측정 가능한 맞고요. 다음에 2015년 7월 6일 현재 주택이 1,500만 채가 존재하고 이 중 50만 채가 공가 상태예요. 빈집입니다. 그러면은 1,450만 채가 차 있다는 얘기죠. 주택 저량 공급량은 1,500만 채이고 주택 저량 수요량은 1,450만 채이다. 맞죠? 예, 이 저량 수요량은 차 있는 양을 말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차 있는 양 1,450만 채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그 4번 문제에서는 3번 지문 보십시오. 3번 지문. 3번 지문에 무슨 개념이 있나요? 주택 서비스 개념 있죠. 주택 서비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질적입니다. 근데 주택 서비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이질적인 것을 동질적인 것으로 바꿔주기 위한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지금 그 위에 뭐 주택이 1,400만 채, 1,500만 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택이 1,400만 채면 얘네들의 전부 다 사이즈도 똑같고 뭐 지은 지 똑같은 시계 지었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단순히 1,400만 채로 가는 거는 조금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동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는 뭐 10평짜리도 있고 30평짜리도 있고 100평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경제 분석을 할 때는 사실 이럴 때는 똑같은 수준에서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 서비스라는 말을 도입한 거예요. 주택 서비스. 이 주택 서비스는 주택이 제공하는 만족도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주택이 제공하는 효용 또는 만족도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주택 서비스 수준이 높다 이거는 만족도가 높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월 30평짜리인데 20년이 된 아파트가 월 30만원이고 오래됐죠. 30평. 근데 10평짜리 지은지 1년밖에 안된 그런 건물도 지금 월 30만원이다. 가격이 똑같죠. 가격이 똑같다는 것은 얘가 제공하는 만족도의 수준과 얘가 제공하는 만족도의 수준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같은 정도의 주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30만원으로 하지 말고 그냥 10만원을 한 단위로 보자는 거예요. 10만원을 단위당 10만원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은 주택 서비스를 그냥 쉽게 말하면 3개 주택 서비스를 3개 수요하는 거고 이 사람도
주택 서비스를 3개 수여하는 거죠. 이러면은 전국에 있는 주택을 이렇게 주택을 임대료로 환산해서 어떤 사람은 25만 원짜리 살면은 2.5개 수여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짜리 집에 살면은 5개 수여하고 이러면은 똑같은 수준으로 합칠 수가 있죠. 그래서 합하는 건 괜찮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3개, 저 사람 4개, 5개 뭐 이렇게 그렇게 합하면은 동질적인 것을 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경제 분석을 할 때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수요 공급 분석할 때 예, 수요자들이 얼마나 수요하려고 하는지 등장하잖아요. 공급자들이 얼마나 공급하려는지 등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어떤 걸 전제로 해서 분석해요. 이 사람이 수요하려고 하는 거나 저 사람이 수요하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품질을 수요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상품이 동질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분석한단 말이에요. 수요 공급 분석에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주택이 이질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질적인 주택을 뭐로 바꾸기 위해서 동질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택 서비스 개념을 도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주택을 동질적인 상품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한다.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그 위에 있는 2번에 있는 그 수요량이란 하면서 그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죠. 이건 우리 수요 곡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게 가격인데 주어진 가격에서는 이 가격 수준에서는 이 말이에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이만큼이 가장 크다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산이라는 범위 내에서 주택도 소비하고 또 뭐 음식도 소비하고 다른 거 소비하잖아요. 그럼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나는 이 돈 가지고는 주택 서비스는 최대 이만큼 수요하겠다. 또는 뭐 음식은 최대한 이만큼 수요 이렇게 하지. 그걸 벗어나서 예산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수량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다음에 나머지 개념에서는 그 1번 지문에서 그러니까 4번 5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1번 지문에서 보통 우리 원칙적으로는 유량으로 측정해요. 저량으로 측정해요. 유량으로 측정하잖아요. 근데 굳이 저량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이유는 이게 이제 원칙이고 이게 예외인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 수량을 증가시키기가 어려워요. 그죠? 이게 생산해서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세가 부족하네 뭐 어떻다 이렇게 해도 단기적으로 해결책이 별로 없어요. 단기적으로 그 수량을 증가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양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있던 양에서 크게 변하는 게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생산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책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른 대책이 필요한 거지. 예, 짧은 기간 내에는 수량을 증가시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는 양으로 그냥 분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책을 세우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저량 분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수량을 증가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량 분석을 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부동산의 공급 곡선을 그릴 때 부동산 공급 곡선을 그릴 때 자 이렇게 토지의 경우 경제적 공급을 용도 전환을 통해서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용도 다양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죠. 증가시킬 수 있을지라도 저량 분석일 때는 수직으로 분석해요. 수직으로 단기에는 그 수량을 증가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라 해도 저량 분석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요. 또 건물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공급도 저량 분석할 때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잖아요. 예, 단기적으로 분석할 때는 그때는 수직입니다. 저량 분석할 때는. 근데 유량으로 분석할 때는 우상향이 되겠죠. 예, 유량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량 공급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유량 공급.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절약유량으로 하지 말고 단기장기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면 얘가 단기가 된다면 얘가 장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조금 긴 시간을 두고 1년, 2년 긴 시간을 둔다면 양을 늘릴 수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단기가 얘가 된다면 장기가 얘가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됐고요. 나머지는 됐고 5번부터는 좀 쉬고 할까요?